네, 이번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신 네분 교사님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의 이 폐렴 확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국내의 위 감염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가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의 다른 도시는 물론 태국과 일본 등 중국의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국 현지 감염 환자 수는 136명이 더 늘어나서 19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제한된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초동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억 명이 이동하여 우한 폐렴의 중국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 입국자가 증가해서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시에 초동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